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2일 최병목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그리고 이제 그 보완책으로 뭐 대통령실 특별감찰관제를 시행을 하겠다. 지금까지 공석이었는데.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그 일정을 관리하는 뭐 제2부속실을 설치하겠다. 뭐 이런 걸 이제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과연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상쇄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몇 차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더 대통령실이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 한 적이 있는데, 뭐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도 보면 여전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65%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러면 뭔가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근데 문제는, 자, 그거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잘못된 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특검법 잘못된 얘기죠. 그런데 그동안의 여권이 제대로 대처를 안 함으로써 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그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친문 검사들이 탈탈 털었다. 이거 사실 아닌가요? 그건 명백한 팩트입니다. 그런데 기소는 물론 소환 조사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이성윤 검사장, 지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고 이번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사표를 냈죠. 뭐 사표 수리와 무관하게 이제 총선에 출마할 걸로 보이는데, 지난 9일 전주교대, 아마 전주에 출마하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전주교대에서 북토크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기자들이 그 질문을 했습니다. 중앙지검장 재임 시절에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이성윤 검사장의 답변.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얘기다. 그러면서 이제 수사 당시를 얘기하는 거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이 윤석열인 게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재판 얘기가 나옵니다.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관련 자료가 나왔고 그래서 국회에서 특검법이 통과됐다. 디올백 사건과 함께 양평 고속도로를 모두 아우르는 김건희 종합특검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냥 저는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허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바로 이 같은 날이죠.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건희를 탈탈 털어 수사했으나 나온 게 없었다. 무혐의 처분을 일부러 안 해줬다는 말만 생각 없이 반복하는 여당 의원들은 검찰 정권이 시키는 말만 따라하는 앵무새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없습니다. 자, 우선 김건희 여사를 탈탈 털었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 당시 지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얘기만 했지 탈탈 털었는지 안 털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습니다. 왜 얘기를 못할까요? 질문이 탈탈 털었느냐니까, 아, 탈탈 안 털었습니다. 봐줬습니다라든가, 아니면 탈탈 털었는데 나온 게 없었습니다라든가. 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거꾸로 솟는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수사를 잘 못해서 지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탈탈 털었느냐는 질문 자체가 부당하다는 얘기인지, 뭐냐? 질문에 적확한 답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그 정도의 센스는 있을 텐데 그 질문의 취지가 뭔지 금방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하느냐? 답변이 없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했지 그래서 탈탈 털었는지 안 털었는지 봐줬는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서 바로 뭐 재판 과정에서 뭐, 아니, 질문은 수사 과정을 질문한 겁니다. 수사 과정에서 탈탈 털었느냐? 이걸 질문했는데 왜 그에 대한 답변을 못하느냐? 그게 궁금해지는 대목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보시죠. 그리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라는 게 중요하다. 이것도 거짓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게 이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한 사건의 전개 과정을 보면 이성윤 검사장의 말이 얼마나 황당하다는 걸 느낄 수 있느냐. 이 사건이 시작된 거는 2020년 4월 7일 최광욱, 황희석 이 두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게 주가 조작입니다. 그걸로 고발을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장관은 추미애고 법무부 장관은. 중앙지검장은 이성윤입니다. 그러면 2020년 4월 7일부터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고발인 조사하고 내사하고 했을 겁니다. 수사가 시작된 거죠. 그러다가 한 6개월쯤 지나서 10월 19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가족 관련해서는 수사지휘하지 마라. 이렇게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습니다. 근데 이미 그 전에 2020년 7월부터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실 텐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한테 대면 보고를 합니다. 매주 한 번씩. 거기서 이제 뭐 이런저런 상의도 하고 검찰총장이 지휘할 거, 수사 지휘할 거 있으면 수사 지휘하고 물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2020년 7월에 찾아보면 이성윤은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 대면 보고를 안 합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비호 아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보다 훨씬 셌습니다. 그럼 뭐 천하가 다 알고 이성윤 중앙지검장도 부인 못할 겁니다. 그런데 보고를 안 했습니다. 7월부터 보고 안 하고 10월 19일부터는 아예 공식적으로 윤석열은 김건희 건에 관해서 수사지휘 못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 전부터 이미 사실상의 수사지휘를 못하는 상태였고 10월 19일부터는 공식적으로도 수사지휘를 못하는 상태였고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백업을 하고 있는데 이성윤이 윤석열 말을 듣겠습니까? 그 뭐 상식적으로 다 아는 얘기죠. 그러니까 2020년 4월 7일 고발이 들어오자마자 수사를 시작해서 한 6개월쯤 수사가 진전되니까 그때쯤에 추미애가 윤석열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해서 윤석열은 이제 아예 그 부분에 관해서 보고도 못 받는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된 거죠. 검찰총장 윤석열이 뭐가 중요합니까? 수사지휘도 못하고 보고도 못 받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데 자기 부인과 관련한 수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자기 지휘권 하에 있는 그러나 지휘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보고도 받지 못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윤석열 검찰총장은 몰랐다 이거지. 알 수가 없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검찰총장이 윤석열이라는 게 중요하다. 뭐가 중요합니까? 자기가 보고도 안 하고 자기가 지휘도 안 받는데 뭐가 중요해요? 적어도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이라는 존재는 의미 없는 겁니다. 이성윤이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도록 시스템이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수사 지휘도 못하고 윤석열이 그 다음에 보고도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오로지 이성윤이 사실상의 검찰총장 역할을 해가면서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한 겁니다. 적어도 2020년 10월 17일부터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7월부터 사실상 뭐 대면 보고를 안 했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건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가 2021년 12월 3일에 있었습니다. 자, 고발 한때로부터 따져보면 1년 8개월 만에 수사 발표가 있었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한 뒤로부터 따지면 1년 1개월 만에 수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이 부분은 과거에 금융감독원에서 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거 다시 지금 꺼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특수부 검사들이 총동원돼서 수사한 겁니다. 그걸 탈탈 털었다고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고 객관적으로 봐도 탈탈 턴 거죠. 왜? 1년 8개월을 수사했으면 그리고 과거에 조사한 기록이 있는데 그걸 탈탈 턴 거죠. 탈탈 털었다는 건 뭐 계량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탈탈 턴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주가 조작 의혹에 관해서 금감원이 한번 조사했던 거를 검찰이 다시 가져다가 1년 8개월을 특수부 검사 뭐 막 저 총동원해서 수사했으면 그건 탈탈 털었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답변을 안 합니까? 왜 당시의 지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탈탈 털었는지에 대해서 왜 답변을 구체적인 답변을 안 하냐? 안 털었나? 그러면 봐줬다는 얘기인데 그럼 봐줬다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당시에 윤석열이 사실은 내 사법연수원 동기라서 봐줬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객관적으로 보면 1년 8개월간 수사했으면 탈탈 턴 건데 그런데 2021년 12월 3일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그때까지 김건희 여사는 단 한 번도 소환하지 못했다. 왜 소환 못했을까? 봐줬을까? 이 부분에 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을 못합니다. 그리고서 맨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얘기만 하고 탈탈 털었느냐에 대해서 예스 오와 노 이렇게 답변을 해야 되는 거다. 앞으로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 기자들이 현장 기자들이 질문을 할 때 그 부분을 질문을 해야 됩니다. 탈탈 털었느냐 안 털었느냐. 안 털었으면 봐준 거고 그걸 알고 싶은 거죠. 자꾸 피 거꾸로 솟는다 뭐 피가 바로 솟는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건 엉뚱한 동문서답입니다. 탈탈 털었느냐 안 털었느냐 그거를 밝혀야 한다. 왜냐하면 이때 나온 얘기는 수사 결과 발표 때 91명의 투자자가 있었는데 김건희 여사도 91명 중에 한 명이다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90명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계속 수사하겠다고 그러고 지금까지 수사 안 하고 있습니다. 탈탈 털었는데 안 나왔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죠. 아니 그 문재인 정부 때 원래 이 사건을 건드린 거는 김건희 여사를 어떤 식으로든 뭐 잡아넣거나 아니면 흠집을 내기 위해서 건드린 건데 소환조사조차 못했다. 근데 봐줬을 리는 없는 것 같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에 수사지휘권조차 없고 보고도 못 받았고 그런데 소환을 못했다면 봐준 거 아니면 결국 털었는데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탈탈 털었느냐는 부분에 관해서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답변을 해야 되고 현장 기자들도 이성윤 씨한테 다시 한번 그거를 질문을 해야 됩니다. 자꾸 겉도는 얘기하지 말고 그 당시에 윤석열은 보고도 못 받고 지휘도 못했는데 당신 혼자 다 보고받고 지휘한 것 아니냐. 그런데 탈탈 털었느냐 털지 않았느냐 봐줬느냐 이 부분에 관한 질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엉뚱한 답변을 하면 추가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